지판에서 자유롭게, 무대에서 자유롭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줄였네요. 네. 곧 잘 줄이는구만. 그렇죠. 네. 네. 지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처럼 무대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더라. 이 얘기가 자꾸 인트로를 하려니까 자꾸 이게 발음이 씹히죠. 제 생각에 길어. 어. 제 생각에 제가 혀가 짧은 것 같아요. 아니야. 자꾸 씹혀. 네. 그래서 지금 혀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이런 자유로운 인트로를 굉장히 아주 부자연스럽게 네,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뭔가 무선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유로움과 편의성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전화기도 무선 전화기, 그렇죠. 뭐 리모트 컨트롤러도 그죠. 리모컨도 멀리서 내가 이렇게 하기 맞아요. 조작을 하기 위해서 리모컨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전제품들의 선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게 결국 이 사람들의 게으름과 편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히 같은 자리에서 그거를 하더라도 이게 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내 마음의 자유로움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니, 게다가 선이 많으면 엄청 지저분해져요. 아, 그렇죠. 지저분해지죠. 엄청 지저분해져요. 맞아요. 그 왜 컴퓨터 다시 샀을 때 보면 네. 그 전선 그쵸. 아시죠? 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이 없는 것 아우 얼마나 편해요. 무선 키보드, 뭐 무선 네. 마우스 이런 거 참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 선 정리하는 걸 뱀 잡는다 그러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정기적으로 뱀 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무선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타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어쨌든 기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게 그 전제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맞아요. 선이 없다라는 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전화기 같은 경우에 사실 좋은 소리를 듣는다라기보다 그냥 그 소리를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리성.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선 전화기보다 무선 전화기가 조금 더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편의성이 그 퀄리티보다 훨씬 더 나한테 큰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데, 맞아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의 물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약간이라도 톤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들면 이 무선 시스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어떤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무선화가 조금 늦고 조심스럽고 됐다고 하더라도 욕 많이 먹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무선이 사실 지금 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무선 시스템은. 근데 맞아요. 너무 과도하게 비싸거나 아니면 저렴하고 별로거나 옛날에 400만 원 막 네, 그러니까요.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세트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거 하고 나서 우리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있잖아, 족쇄 차고 있던 게 몇 년 동안 버릇이 돼가지고 어딜 가지를 못해. 물을 마시러를 못 가. 주섬주섬 벗으려고 아 맞다 가도 되지. 맞아요. 이걸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선 달린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여기 편한 거에 또 익숙해지니까 이거 차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쉴 때 얼마나 진짜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도 이 우리가 잭을 꼽고 또 기타 잭 때문에 뭐 그 이게 항상 짝 다리 걸린다거나 막 네, 앰프 막 이렇게 끌려온다든가 맞아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고와 뭐 또 고장의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잭 꼽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밟고 있다가 딱 일어섰을 때 아 맞아요. 으시직 뭐 이렇게 되는 여기 아작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또 잭을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랩에다 이렇게 감아 잭 빠지지 말라고. 근데 이게 쉽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가다가 앰프 헤드 같이 박살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차라리 빠지는 게 나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니.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와이어리스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저희가 왜 이렇게 오늘 사설 길게 했냐면은 저번에 일렉기타 시간에 다 했어요. 맞아요. 다 살펴보고 해서 그냥 오늘은 똑같이 어쿠스틱 쪽으로 옮겨갖고 사운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괜찮은지 보고 실질적으로 활용편만 바로 들어가려고 오늘 이렇게 사설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충전식 4채널 무선 시스템 패시브 기타 베이스용인데 오늘은 저희가 어쿠스틱에다 그걸 바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X5 U2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입니다. 요거 25만원에 건속가에 할인가 198,000원 가지고 있고요. 그때 병호 선생님과 같이 리뷰를 했었을 때는 그 3층 내려가는 중간 계단까지 일렉이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게 아니고 신호가 지직지직 하면서 끊기 시작하는 점을 저희가 이제 아웃점이라고 본 거예요. 완전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기가 한 3층 중간 정도 됐는데 오늘 명업씨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시그널이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쿠스틱이 조금 덜 가지 않을까.
일렉이 좀더이 픽업 수음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요. 시그널이 세지 않을까라는 게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뭐 오늘 비교를 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렉 기타 편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와이파이하고 같은 2.4kHz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완충 시 5시간 연주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세컨드, 6미리세컨드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6미리세컨드면 어느 정도냐면은 아주 귀가 좋은 사람이 그 이제 미디 요거 세팅 해놓고 연주 레이턴시가 6ms 됐을 때 그거 알아들으면은 아우 얘는 진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정도일 정도로 6ms는 거의 그 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레이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0 넘어가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아 좀 약간 레이턴시가 있는 것 같은데가 이제 10이거든요. 6은 이거는 자기가 그렇죠. 피곤해 자기가 피곤해. 저도 한 7, 7, 8도 그렇죠. 괜찮거든요. 그렇죠. 6, 7, 8 되면 괜찮아라는 그 느낌이고 맞아요. 10 정도 되면은 이제 약간 좀 약간 레이턴시 생기는데 좀 없으면 좋겠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한 10 정도.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제 네 채널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이게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랑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수신기가 세트로 1번, 1번 채널이 맞아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돼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은 그냥 단순히 페어링을 할 때 그냥 그치. 편의상 그냥 시각적으로 구분하라 해가지고 페어링을 이렇게 하기 편하게 색상을 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채널은 그냥 맞아 있는 애들끼리 네 채널 그러니까 한 밴드에서 네 개의 무선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네 개인 줄 알았는데 색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보면은 7가지 네. 지금 블랙이고요, 그레이, 카본, 그 다음에 요게 블루, 실버 그쪽에 뭐로 적혀 있어요? 네 이쪽에 안 적혀 있어요. 그쪽에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안 적혀 있어요 여기도. 네 레드우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레드예요. 아 그냥 레드구나. 네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 적혀 있지? 네 여기 아 거기 적혀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까시면 돼요. 이렇게. 오, 잘 까는데? 잘 까죠? 언박싱의 달인입니다. 역시 살아있네. 네. 자,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5핀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하나하나씩 충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에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아, 각각이 아니구나. 얘 하나구나. 한 번에 이렇게 둘이, 양쪽으로 이렇게 예, 양쪽으로. 하는 거구나. 좋네. 자, 한번 까볼게요, 요거. 너무나 당연히 두 세트일 거라 생각했는데 Y잭이었어요. 네, Y잭이에요. Y잭입니다. 푹푹 이렇게 해갖고 하나에다가 두 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 아무거나 아무 쪽이나 맞고 좀 되는 게 아니고 한쪽은 트랜스미터라고 이제 송신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리시버 여기 수신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각각 전원을 이렇게 켜고 나면은 이게 어느 채널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얘가 벌써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같은 채널이긴 한데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보면은 파란불이 두 번 깜빡였죠. 2번 채널인 거예요. 둘 셋 3번 채널이죠. 3번. 자 그럼 이거 그냥 연동해 볼게요. 2번 채널이죠. 3번 채널이네? 아, 2번이었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렇죠. 3번 채널이면 이렇게 채널이 맞으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3, 3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쪽에서 뭐 트랜스미터가 하나 3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난리 나요. 섞이는 소리가. 거죠. 네, 소리 섞이면서.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는 뭐 이제 요거를 끄고 싶다.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아예 전원을 내리셔야 되고 그냥 같은 공간에 다른 채널을 사용하는 그 리시버나 트랜스미터가 없을 경우에는 채널을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네, 이렇게 연동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트랜스미터를 기타 쪽에 꽂아주시고요. 리시버를 앰프에다 꽂고 저희 바로 이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가 나올 것인가?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네.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아니 저는 사실 일렉은 괜찮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쿠스틱은 그거보다 좀 더 섬세한 사운드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충분히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두 개가 조금 소리가 다르긴 달랐는데 사운드에 열화가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잭의 브랜드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사운드 특성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의 다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운드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레이턴시 혹시 느껴지시나요? 전혀요. 네, 전혀 안 느껴지죠. 자 지금 이 사운드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잭으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느끼는 건가 싶어서.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아 이거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모르겠는데. 다시 바꿀게요. 자 다시 요 스트로크 지금 그대로 요 세기 그대로. 좋다. 괜찮은데요? 자 어쿠스틱 치신 여러분들 이제 막 돌아다니세요 무대 위에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어쿠스틱 주자는 얌전하게 앉아있다라는 선입견을 깰 때가 됐습니다. 자 일어나서 다리 이래 한 벌리고 이래 다리 이만 이마이 벌리고 저 나갔다 올게요. 네 한번 다녀오세요.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 이 자유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은 안 닫을 거죠? 네 문 열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들려요 거기? 아주 좋아요. 제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은 바로 부를게요. 그것도 문 열고 끊겨! 다시 들어와. 확실히 어쿠스틱이 시그널이 좀 짧네요. 지금은 끊겨요. 끊겨 끊겨 오케이 이 정도.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10m? 한 10m 정도. 이게 일렉 같은 경우에는 저기 3층 중간 계단까지 갔단 말이죠. 지금은요? 여기서부터 지금 방금 거기서부터 틱틱 하면서 튀어요. 그리고 한번 튀기 시작하면 돌아와서 회복될 때까지 조금 더 걸려. 여기 이 정도? 10m 조금 넘으면은 이제 한계인 거야 그게. 야 어쿠스틱은 많이 못 돌아다니겠네. 10m면 충분히 돌아다니지. 자, 아니 근데 뭐 어쿠스틱 메고 아니 뭐 기타 들고 화장실 갈 거 아니면 뭐 10m 이상 갈 일이 뭐 있어. 자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10m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좋네 서서 하니까. 좋네요. 네. 자 생각보다 전혀 사운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 잭도 좋은 거는 하나에 20만원씩 합니다. 잭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어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들의 그런 멘탈과 심리적인 그런 어떤 자유도를 위해서 좋네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 X5의 U2 같이 보셨고요. 자 이것도 일렉처럼 한 줄 평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칠 때 항상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 지판에서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랄까 잭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면 연습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무대에서도 자유로워지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판은 모르겠지만 무대에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그렇게도 다 되면 좋겠지만 네 여러분들 여기는 뭐 버벅여도 네, 일단 몸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신세계
자유도의 신세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오늘 충분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 시스템이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퀄리티가 더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좀 미세한 영역일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뭐 거리가 늘어나고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또 송수신기 크기가 작아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와이어리스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액세서리가 있으면은 또 혹은 일렉 쪽에 굉장히 재미있는 액세서리가 있으면은 어쿠스틱 쪽에서 이렇게 한번 좀 더 적용을 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